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참석해가지고 그 강사님들의 강연을 잠깐 들어봤는데 어저께 그 강의하신 분들은 또 프로페셔널로서 그냥 강의를 잘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프로페셔널은 아니고 제가 그 강의하다 혹시 좀 파도를 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무교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동남부 무교법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실수인 그 무교를 주로 해왔고 또 제가 이제 지금 잠깐 드린 그 교재를 보시면 아시지만 저는 이제 무교계 그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제가 드린 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역을 하시려고 하면 해외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되고 또 그 아이템을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무역은 이제 상고 하고 거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무역을 이제 많이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 무역도 하나의 비즈니스로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작이라는 생각을 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상국 그런데 이제 먼 나라는 거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아주 가까운 한국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말도 잘하시고 한국의 문화나 또 뭐 정치 뭐 경제 뭐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니까 한국의 그 중소기업하고 아마 그 여러분들이 그 무역을 구상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많이 오실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의 그 물품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보시고 있든지 미디인 코리아 회장은 지금 미디인 자폐를 우수도는 그런 품목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 또 무역을 했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번에 한국 중소기업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 중소기업하고 접근하기가 제일 쉽고 또 중소기업의 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같이 이제 이그 현지화되어 있고 또 뭐 영어도 완벽하시고 그런 분들을 이제 중소기업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그 중소기업의 그 실태가 사실 빈약합니다. 여러분 같은 분을 뭐 직장에서 스카웃해가지고 쓰기에는 너무 뭐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기업은 이제 없고 그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통해가지고 마케팅을 이제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월드 옥타입니다. 또 우리 지역적으로는 우리 동남도 무역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일단 제가 그동안 그 무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그 유능한 분이 많으신데 무역 쪽으로 진출을 나가시고 다른 쪽으로들 많이 가시는데 시적으로 지금 모든 그 경제의 그 지표가 이제 그날의 그 수출 시점을 가지고 지표를 그 발표할 정도로 그렇게 그 전 세계의 그 나라들이 무역의 그 시가도 굉장히 그 신비중을 기하고 있고 또 수출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사시면서 미국 시장도 아주 잘하시고 잘 아시고 또 언어도 뭐 완벽하시고 또 미국의 지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한국의 그 중소기업 즉 여러분들이 그 한국의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은 누구를 만드냐 궁금하실 텐데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그 부품 또 뭐 품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 잘하시는 스마트폰이 뭐 1,000만 대, 1,500만 대 수출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동차 부품이 셀폰
저는 더 많은 출자를 추려보이죠. 우리나라 그 자동차 그 부품의 생산량은 아마 전 세계에서 다 말할 정도로 생산을 하고, 여기 미국의 그 GM, 뭐 포드, 또 유럽의 그 유명 브랜드 이 자동차도 한국의 그 부품을 다 쓰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한국의 그 중소기업을 소개받고 싶으시면 줄기 그 협회나 또 그 월드옵다 또 뭐 코트라나 각 그 총영상이나 대장한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그쪽에 그 중소기업의 그 주소나 또 출고는 품목 이런 그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셔서 품목을 선정하신 다음에 한국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그쪽에 업체에 그 기업 쪽으로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빠른 길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상담하고 싶은 그런 품목이 있으시면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그 한국의 중소기업한테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또 만들어서 이쪽에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한국을 보통 추천해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말도 보실 줄 아시고 또 저희가 보면 한국의 1.5세 또 2세 이런 분들이지만 2세도 어떤 한국을 또 고급을 생각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여건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무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한국하고 함께 좀 빠른 게 아니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한국을 어떤 날씨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한국 두 번째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나라는 이제 미얀마. 미얀마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미얀마 정부로부터 이제 투자들이 그걸 받은 백업을 받았는데 제가 그 검토를 해보니까 중국의 20년 전, 중국의 20년 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에서 제가 잠깐 뽑은 걸 보니까 그 시장 개방 정책을 하면서 항만 철도 공항 고속도로 택지 조성 공단 경제 기반 조성 뭐 인프라 그 공사를 전부 다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법도 공포가 된 상태인데 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중국에 이제 93년도 초에 들어가서 건축자재를 추출하고 또 중국에서 저임금으로 생산되는 로라이나 시폰, 뭐 크래시는 그 제품들을 수입해온 그런 그 비즈니스를 한 3년 했기 때문에 이 미얀마 그때 당시도 너무나 같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쪽으로 진출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그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미얀마 전체가 그 공사장으로 지금 투입돼 있고 공고도 그쪽에 인접 국경으로는 뭐 태국, 라오스, 중국, 인도 등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얀마하고 무역을 하게 되면 이것도 잠재 시장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미얀마가 이제 추천하는 고무제품, 고무제품이 수출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쌀, 콩도나 이제 이런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무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선 뭐 강호, 이제 그 석유 주소, 뭐 아연, 마쿠리,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저 생각 좀 해보고 싶어요. 미얀마 그동안에 사회주의로 수십 년간 정책을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 미얀마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내고 있는데 미얀마는 그 천연 자원도 아주 풍부하고 양질의 그 노동력도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 목재를 한 75% 생산하고 있고요. 미얀마가 또 그 영국의 식민지로 한 100년 이상을 있었기 때문에 영어 소통도 아주 가능한 그런 나라고요. 제가 중기 쪽에 그 보니까 정부에서 무슨 공장도 이제 거의 한 50%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런 공장들은 여러분들이 미국의 어떤 그 업체나 또 본인 자신이 조금 기계를 현동시켜가지고 가서 가동을 시키면은 자본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그걸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조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거는 크레셔, 돌계는 시계.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돌강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공사장에 이제 도로든 공항이든 항만이든 이런 쪽에 이제 그 자갈 돌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돌 깨는 기계가 이제 없어가지고 그 기계를 갖고 들어가셔가지고 그쪽에 광산으로 이제 도로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또 충전기 수출, 충전기 인대사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추천해드리고 품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은 아무래도 지역이다 보니까 봉제나 뭐 신발 또 뭐 가공 제품들을 해서 제 상국으로 수출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보시고 또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서류 또 공로를 거기도 사표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진출해야 될 나라는 제가 이제 중국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중국하고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중국 시장은 이제 원체 그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을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93년도에 친구 때문에 우연히 중국에 들어가서 미국의 건축 자재를 한 25년 동안 수주하고 그쪽에서 생산되는 손이 많이 가는 그 공예품이든지 요런 뭐 게이트든지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또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중국은 소비가 너무 그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또 모든 그 생활 자체가 항상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블랙홀이라고 중국에서 한 번 수입을 하면 모든 물가가 20, 30%, 30, 40%가 폭등하고 있는 그런 그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그 영어도 만들 것이고 또 미국 시장도 잘 아시니까 미국의 그 원자재, 미국 남자 그 하이텍 그 원자재가 제일 발달되어 있는 나라 그 원자재를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시고 중국에 있는 그 저가품들을 수입해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을 개척하시면 그것도 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월마트나 뭐 퀴마트나 타겟이나 이런 데가 거의 90% 100%가 메인 차이나는데 거기에 그 수만 가지 품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품목을 한정을 할 수가 있고 그걸 그쪽에 그 바이오피스에다가 얘기해서 수출할 수가 있는데 중국의 바이오피스는 조금 더 홍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홍콩에서 구입을 분들이 하는데 홍콩은 아직까지도 중국의 반에 되지만 영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바이오피스를 만들어놓고 월마트도 그렇고 뭐 거기하고 따라가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물건의 그 양은 뭐 한 번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돈을 대구 여러분의 공장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기업에 그 소개를 해서 그 물건을 그쪽으로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커피숍 같은 거를 챙겨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그런 쪽으로 뭐 진출을 하시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서 북경이든 또 시양이든 뭐 다행이든 하일이든 굉장히 그 고층 빌딩의 그 공사를 거의 그 다 제대로 했다고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한 27년 이상을 공급을 시키고 뭐 수백 개 이상의 그 아직도 중국을 공사를 해서 또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공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건축 자재가 아주 품질이 좋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이스토리 빌딩 꼭대기에 오르는 높은 빌딩은 건축 자재가 정확히 그 품질이 되지 않으면 그 뭐 유리나 또 이런 게 좀 더 크기가 좀 깨지고 난다기 때문에 중국제 뭐 건축 자재 이런 거 가지고는 어려우고 또 그 당시에 그 중국이 이제 그 각 집이나 뭐 공장 뭐 이런 데에 그 창문을 이제 그냥 이제 발민으로 이제 그 바꾸라는 그 국민이라고 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발민 후에 이제 많이 소유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 발민 후에 공장 오신 그 대만 분들이 돈을 엄청나게 보냈죠. 지금 발민은 그 재료가 뭐 이렇게 중국 통나무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해가지고 몰래 지나가던 빌레트를 통과하고 이제 항로가 생겨서 프레임 아동이었는데 그 많은 그 아파트나 주택이 갑자기 우물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프레임으로 바꾸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쪽에 그 공장을 이용하고 대만 분들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했고 저 역시도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노제지 주에 있는 저희 그 공장에서 이제 빌딩에 들어가는 그 리더를 가지고 굉장히 그 재미를 봤는데 이 비즈 무역은 뭐 우리가 꼭 부정하고 생각하고 안하고 와이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니다 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눈에 띄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또 연결이 되기 전에 무역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많이 다니시면서 또 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지금 여기 우리 미국 시장과 또 중국 시장은 많이 틀리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방식과 중국을 딱 들어가시면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다니면서 익히고 또 그걸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답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도 중국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능력과 미국의 그 에서 생활하시고 도시는 그러한 그 비즈니스를 중국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있다 보면 또 미국의 필요한 어떤 게 필요한가를 또 아시게 될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추럴 수단도 미국 지지층에 제일 많이 시문을 했었고요. 또 로라는 그 가구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시키고 정원도 그렇고 아마 제가 그걸 뭐 헐라본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사업하다 보니까 그런 특견 그 품목들을 눈에 띄워서 그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니까 미국에 있는 분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비즈니스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큰 성공을 거둔 일이 있고 또 로라는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이 찰스턴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블랙 스미스라는 그 흑인들의 그 농족 그 대장장이죠. 그분들이 제가 만들어 온 그 부품을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만들면은 그 자들의 작품으로 해서 몇천 분씩 받고 팔시고 그런 그 예들이가 많이 봤는데
일단 여기에서만 뒤집으면 비즈니스 폭이 좁아지죠. 하지만 해외로 돌리시면 미국이 제일 선진국인데 미국의 모든 품목, 물건이나 모든 비즈니스 시장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선진화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좋죠. 지금 한국을 지금 이제 지금에 쉬어들린 이유는 여러분이 한국을 빨리 접속할 수 있고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국의 중소기업이 우리가 아마 미국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품질도 좋고 나온 품은 다양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실적으로 비기나 있으면 여러분들이 미얀마하고 중국하고 그런 걸 제가 바라겠습니다. 한국은 아마 여러분의 초이스가 많이 오실 겁니다. 너무 좋은 날에 너무 또 보시는 분도 많고 또 합사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그렇고 미얀마는 저도 지금 이제 받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얀마는 제가 중국 한 20년 정도 수익하는 이유는 또 너무 일찍 들어가도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죠.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20년 정도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려고 항공표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면 아마 표를 구입 못하실 겁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지금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미얀마에 좀 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드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한 3배 정도 크기인데 전 세계로 따지면 땅덩어리가 한 40 정도 되는 그런 큰 나라인데 전체를 파헤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뭘 가지고 들어가셔도 기회나 찬스는 많이 조율이 못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저는 대만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보통 한번 또 해보시고요. 조금 더 또 여유가 있고 편하게 보시고 싶으면 중국을 생각합니다. 중국은 뭐 일단 무중무한 그 시장이라 여기서 계획만 잘 세우시고 또 물건만 잘 선택해서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 중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얀마는 이제 제가 주문 건축 자재, 건축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은 아무래도 그 IT 쪽으로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원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이제 그 우리 한국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자파전이죠. 그 손이 많이 가는 이제 그런 그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이 성공했다가 지금 이제 중국의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그분들이 이제 월남으로 전부 다 떠나시고 중국은 지금 이제 그런 품목을 상대적으로 받아가실 수 없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또 노조가 형성되고 있고 또 보험도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은 좀 어렵고 기계류 같은 거는 뭐 중국 시장에 가지고 들어가시고는 좋은 비즈니스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중국에 건축을 이제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은 아무리 중도 모자라고 모자라고 또 징그를 또 흐물고도 세워줘야 되고 그런 계속 그 건설 현장이 계속 그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그 아주 그 좋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그쪽에 그 업체하고 조인 벤처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큰 승산이 있고 저는 뭐 14년대 넘게 들어가가지고 큰 사업 또 큰 업체 지금 뭐 저 같이 오는 기업들이 주는 게 다 그 10대 안에 100대 안에 또 제가 출애기 뭐 할 때 뭐 제일 그 부장 또 뭐 신양에 뭐 신문사 뭐 이런 분들이 다 있는데 그런 데에서 저 쫓아다니면서 한 분들이 이 저기 간단한 대로 뭐 무슨 뭐 우리가 출사를 해서 잘라가지고 탕 치면 이제 보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해준 분들이 지금 다
개월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또 출당한 대립을 맡고 그렇게 있는데 할비는 뭐 여기서 좀 잘 아시피 그시간 젊은 친구인데 좀 계실 건데 실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저는 달려고 그랬던 애인데 그 친구가 그거를 보면서 휴식 그러니까 처음에 휴식 3년 후에 휴식에 그 손을 냈는데 그 친구가 그 휴식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할비는 뭐 제일 여기 미스코메로 타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연맹에서 재벌 규모로 그래서 나오는데 그러한 친구들이 저같이 피해서 건축에 대한 또 그것에 대한 것을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한 거지. 만약 저를 안 만났으면 그분들은 지금도 자기 말 맞아 중국에서 농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왜? 그런 위치에 있고 제 공사장이 공사된 애들이 그 눈을 떠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금 컸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가서 많이 겨울을 났고 또 할빈도 그렇고 국경도 그렇고 어지게 그 건물이 괜찮다는 그 건물은 거의가 다 제 건축 자재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제나 미국제 건축이 어떻게 좋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가면 갈수록 더 완화해지고 더 보기가 좋고 하나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제가 그런 또 이제 저를 인정하고 저를 이제 좋아하고 또 저한테 부담을 많이 해서 이제 지금 미얀마 이것도 지금 이제 중국에서 지금 들어간 분들이 저한테 이제 자료를 보고 같이 이제 허재하고 이제 이게 왔는데 제가 또 들어가는 중인데 또 지금 다시 들어가서 중국처럼 그런 또 고생으로 이렇게 제가 계속 한번 드시고 뭐, 아마 여러분들은 한번 미얀마한테 마지막 남은 그 동남아의 시장이고 또 그쪽에 들어가시면 뭐 중국, 인도나 다 인정되기 때문에 한번 그 쪽에 진출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보시 이런 걸 제가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꼭 뭐 건축이 아니라 모든 뭐 생산품이나 비슷한 공산품이든 지금 모든 거는 다 수입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조그마한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 그런 그 준비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걸 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다시피 지금 뭐 중국에서 이제 낙후돼서 그 기계를 안 쓰는 그런 기계들이 거기 가려면 경쟁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자동화하고 반자동화인지 이제 이런 기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번영 기계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그런 걸 투자하고 거기서 뭐 땅이나 자본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의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는 것은 제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거치게 처음에는 중국에서 그 LC가 뭔지 또 외환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유전 나온 유전지대에 그 단발들이 그 당시에 달러를 주고 쓰고 LC를 나는 게 거기 없어가지고 거기 오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제가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50만 불의 샘플이 들어갔는데 사실 그 당시 50만 불은 엄청나게 컸죠. 한국의 그 출제 추첨은 한 번에 그 LC 오픈이 뭐 3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미국의 그 기업체에다 주니까 미치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하고 미국 관계를 담을 수 있다 뻗을 뿐더러 또 미국이 중국을 인정 안 할 테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시켜야 됐습니다. 물건이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건축자재는 50만 불이고 그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는 2만 불에서 3만 불씩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건 자재를 이제 제가 도착시켜가지고 전시 비슷하게 보여주다 뭐 모든 분이 전부 다 이 건축자재를 구했는데 돈을 뭐 돈이 싹 가지고 와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위안화는 필요도 없었고 달러가 필요한 거지 위안화는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건 유전 그 기억되려고 그 얘기가 우리가 이걸 파는 거는 좋은데 이들이 금방 나한테 액션을 넣어주시면 지원을 바로해야 또 그만 하는 것이 자느냐 그 얘기하니까 자기가 다소화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팔겠다 얘기해요. 근데 사실 그 팔 우리가 50만 원으로 이 사람들이 파는 거는 뭐 한 150만 원, 200만 원 팔았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왜 팔아야 되니 그럼 그건 몇, 조금만 주고 나중에 오면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고 자기한테 얘기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액션을 맞추면 네가 들어가서 물건을 얼마큼 씌울 수 있는지 그 금액을 얘기하면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네가 샌디에고 뭐 메피스, 뉴저지 그 당시에 뭐 미국에 앉아 있는데 어디가 도대체 생각이 기억나요. 다니면서 물건 오다를 쭉 했는데 시다 갖고 있는 것들 전부 합해봐야 몇 번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소식을 이제 중국을 연락했더니 아 이거 너무 작다 이거죠. 그리고 뭐 더 많이 필요한데 벌써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오다 받아온 거는 뭐 따로 한 사람은 뭐 천만 원, 천만 원 받아놨는데 여기 몇 백만 원 집밖에 물건이 없으니까 그거냐. 근데 저 역시도 뭐 그 당시에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만큼 열어주고 나가더라도 그 다음에 보자 또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그 물건 가지고 들어가서 뭐 들어가도 금방 나와야죠. 그냥 뭐 다 팔아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제 경우는 우리가 그러지 말고 나한테 돈을 쓸 권리를 좀 달라. 그래 내가 미국 가서 또 다른 그 회사들한테 연결해가지고 오다가 이제 요거 지금 몇 군데 것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열면은 방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액수 그 당시에 이민별로 4천만 위인하고는 천문학적인 액수죠. 저는 뭘 보고 이렇게 큰 돈을 저한테 쓰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지금 뭐 상상을 못하는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 환율로 봤을 때는 너무 큰 액수였는데 제가 이제 그런 그 돈의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미국에 들어와서 한 40여 개 건축회사 생산 그 회장님들 만나가지고 제가 딜을 했습니다. 딜을 하고 저한테 익숙집을 달라 해서 물건을 이제 만들고 지역에 입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물건을 그렇게 실어서 파는데 그분 중국에서 얘기는 기계로 싣지 말고 손으로 싣어야 되겠다고요. 더 싣어야 되겠다. 기계로 싣으면 공간이 너무 많이 뜨기 때문에 손으로 싣어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손으로 싣는다고 그러면 아마 그거를 오케이하고 싣어주는 업체가 한두 개 없을 겁니다. 지금 원체 오다가 많고 오다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 싫어하니까 그 인건비를 그분들이 부담하고 손으로 구매해가지고 실어서 이제 들어간 적도 있고 또 한 예로 또 지금 다리라고 하는 그 국제도시 있다. 지금 물건이 다리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제 물건은 인포터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매일 모습을 못해 나가니까 하루는 그 재관장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건 뭐냐면 혹시 뭐 이 상태인 게 아닌가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 바로 물건이 원치 많이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뭐 그 포트가 다 들어있을 텐데 너무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사용료를 많이 내니까 인사하고 온다 그러는데 제가 혹시 뭐 잘못된 게 아니라서 이제 그 당황한 적이 있는데